그 최재호 목사가 실제로 좀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가 좀 잘 안 돼서 이런 좀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획했다는 소문도 이제 최근에는 있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한 가지. 최재호 목사가 이명수 기자를 만나달라 해서 만난 게 3월 10일 대통령 당선 이틀 후인가 돼요. 대선이 끝난 뒤 이명수 기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. 이 기자도 자신처럼 남모르게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아왔다는 사실을 MBC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 기자에게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. 어떻게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이 되는지 그런 어떤 비결도 좀 궁금했고 제가 또 현재 진행형으로 여사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궁금하니까 그런 부분도 소통을 했고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 이 기자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는 이제 목사님한테 선물을 사갖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. 그럼 만일 최재형 목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심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접근을 했다면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는 아주 견원지각이잖아요. 7시간 녹취록 등등도 해서 아주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그런 기자고 최재형 목사가 이명수 기자와 공동 취재를 해보자 제안을 해서 시작을 든 건데 중간에 최재형 목사가 그걸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다면 이명수 기자를 찾아올 이유가 없다. 나는 이렇게 서울의 주를 대표로서 판단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. 내가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남한테 공개하고 그게 보도로 나갈 게 뻔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런 취재를 하겠냐.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각자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청탁금지법에 배우자,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. 그거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.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해서 막 뇌물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해서 되겠냐. 뭐 그냥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냐. 이런 의미의 질문이라고 보고요. 그건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